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6. 컨텐츠 목록 컨텐츠 분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의 분류를 대, 중, 소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을 정하며 향후 메타 정보로 활용합니다. 컨텐츠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컨텐츠의 상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게는 10여 개에서 수십 개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관리 포인트 시점에서 적절히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화에 대한 콘텐츠 분류화는 메타 정보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메타 정보는 끝까지 사이트에서 플랫폼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작성해야 되겠습니다.